4년 가까이 욕설과 구타, 따돌림을 당하는 동안 최숙현 선수는 운동선수로서 기량이 저하된 것은 물론이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자존감마저 짓밟혔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경주시청 팀 선수들 대부분이 폭행을 겪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폭행당한 사실을 고발하지 못했습니다. 국내 철인 3종 경기협회에 등록된 선수는 100명 남짓. 워낙 판이 좁아 감독이나 협회에 눈밖에 나면 선수 생활이 힘들다고 합니다. 올해 초 최숙현 선수는 소속팀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 김규봉 감독과 주장 선수 등 경주시청 팀의 폭행 사실을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월, 아버지는 경주시청을 찾아가 최숙현 선수가 폭행당한 사실을 알리고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최숙현 선수도 폭행당한 사실을 자필 진술서로 제출했습니다. 숙현이가 2017년, 2019년 있었던 일 때문에 왔다 이러니까 뭐 이야기 쭉 듣더라고. 죽도록 내 이야기를 다 해줬어요. 뭐 2017년 어떤 일이 있었고 201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고 내가 막이 증거도 갖고 있다. 증거도 갖고 있는데 걔네들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조치를 취해달라. 스포츠 폭력을 인지하면 우선 피해자를 보호한 후 신속히 증인과 물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주시청은 민원이 제기된 사실을 곧장 김규봉 감독에게 알렸습니다. 사실 조사를 빨리, 이거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네. 빨리 들어라고 연락했는데 그 전에 네. 둘이 카톡에 있는 그 내용 내보니까 상당히 사이가 좋고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김규봉 감독은 폭행한 사실을 부인하며 최숙현 선수로부터 받은 사과의 메시지를 경주시에 보냈습니다. 죽고 난 뒤에 나중에 나타난 그 확실한 증거 그런 거라도 있었으면 당장 뭐 조치를 취했겠죠. 당장 뭐 검찰에 고발, 경찰에 고발해가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그러면 뭐 강제적으로라도 우리가 빨리 오라고 그랬는데 그 어디에 어디서 맞았다든지 무슨 전혀 우리한테 이제까지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최숙현 선수가 폭행당한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했고, 전지훈련 항공비를 편취한 자료 등 물증도 제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주시청은 폭행이 없었다는 감독의 말을 믿고 적극적인 조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도 이게 문제가 이래 크게 확산되면 자기들도 피해를 볼 그런 느낌이 들었는가? 뭐 그냥 아주 소극적으로 얘기하더라고. 그러면 내가 경찰에 나 검찰에 고소한다 이 카니까 팀장이 이 카더라고. 뭐 고소하세요 이 카더라고. 다른 말도 안 하고 정상적인 공무원 같으면 그런 말을 해가 되겠습니까? 선수들은 경주시청의 소속팀 감독과 주장 선수의 폭력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왜냐면 16년도에 계약을 하러 가는데요. 갔는데 그 계약하시는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장윤정 선수가 아직도 그렇게 괴롭히냐고. 그래서 네, 괴롭힌다고 말씀드리죠. 근데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어요. 딱 봐도 저희가 찌른다고 해도 각이 나오는 거예요, 벌써. 그 당시에 경주시청하고 경주시청하고 트라이슬론 팀하고 관계가 되게 좋았어요. 김규범 감독님이 되게 그런 걸 잘하세요. 윗분들한테 되게 사바사바 잘하시고 제가 경주시청에 하면은 경주시청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김규범 감독님한테 먼저 이야기를 할게 뻔하고. 최숙현 선수는 김규봉 감독과 장윤정 주장 등을 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경주 경찰서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경사가 사건을 축소, 왜곡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 감독님이 네. 그빵그 먹지도 먹였을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옆에 있었던 분이 누구죠? 장윤정하고 그러면 근데 장윤정하고 어차피 하고 감독님은 네. 그 혐의를 부인하시기 때문에 같은 자기들이 고소되는 상대방이라고 부인을 하니까 빵 먹인 것도요? 예, 다 부인합니다. 부인하는데 그 옆에 있었던 분 중에 이제 제가 뭐 전화라도 진술 청취할 만한 분 있을까요?
정지은이요. 정지은 선수는 제가 그때 조사할 때 물어보니까 네. 자기가 국가대표 만든지 전혀 기억이 안 난다 하거든요. 그때 거나. 아, 그때 없었대요. 국가대표 갖고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빵 먹인 거는 기억이 없어요. 16년도예요? 네, 16년. 1차 조사 받으실 때 좀 부인하셨었는지. 저는 말을 했는데 네. 했다 먹었다고 말을 했는데 스크린이랑 같이 있었을 때 그 너 빵 사건을 너 기억하니 그랬더니 그럼 엄마 잊을 수도 없는 건데 잠깐만요 저도 같이 있었습니다. 아 잠깐만 있어보세요. 아 있네 근데 그걸 잘 읽어보셔야지. 담당 형사는 폭행당했다는 선수들의 진술을 가로막거나 폭행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해 선수들을 위축시켰다고 합니다. 여기서 수사가 아예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직접 그 판사 앞에 재판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그냥 이걸로 벌금 낼 수도 있고 그래요. 아... 근데 뭐 그 김 선수는 한 대 때리는 게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그건 아마 벌금도 안 나오겠나 싶어요. 그다음 남은 선수들도 뭐 폭행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참고인 조사 좀 해줄 수 있겠냐 그래서 아 참고인은 해주겠다 근데 고소는 조금은 생각은 해보겠다 운동을 계속하는 입장이고 더 해야 하기 때문에 고소는 좀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참고인 조사를 갔는데 이제 그때 경찰분이 벌금 2-30만 원에 끝난다는 말 때문에 고소를 할 생각으로 갔는데 이제 그때 고소는 생각해본다고 하고 그냥 나왔었죠. 아니죠. 그건 사실 요즘 벌금 2-30만 원은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간단한 폭행도 벌금 몇백만 원 이상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벌금 2-30만 원은 사실 선수들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거죠, 지금. 피해자들 진술한테 위축시켜서 제대로 된 진술을 못하게 한 거죠.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 경찰 측에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인터뷰 요청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인터뷰 요청은 사실 하고요. 이건 지금 감찰에서 네.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경주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인터뷰는 사양하겠다. 네. 정중히 사양하겠다 그러시는데 지금 이 사안이 이게 저희가 무슨 인터뷰 요청했을 때 이거를 사양하시는 사안인가요? 이게? 이거에 대한 어떤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왔는데 어떤 분들이든 이게 경주 경찰서의 답변이다 할 수 있는 분이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옳지. 경주 경찰서가 서면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숙현 선수가 고소한 사건이 벌금에 그친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선수들을 위축시키거나 사건을 축소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김규봉 감독과 주장 장윤정 선수는 최숙현 선수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폭력 사용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폭력 사용한 적 없습니다. 폭행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습니다. 최숙현 선수한테 사과할 마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같이 지내온 시간으로는 마음이 아프지만 일단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데는 체육계의 책임이 큽니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사건을 인지한 후 진상을 조사하기는커녕 김규봉 감독에게 민원이 제기된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제가 물어봤었던 것 같거든요. 김규봉 감독한테. 네. 그러니까 뭐 선수 폭행한 사실이 있냐. 그랬더니 뭐 김규봉 감독은 자기는 절대 선수 안 때린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거 부장님 상식적으로 가해자한테 바로 너 때린 일 있니? 이렇게 하면 어느 가해자가 자기가 때렸다고 하겠어요? 아 그래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희는 뭐 최숙현 선수에 대해서 물어본 건 아니고 그때는 그냥 한번 물어봤어요. 혹시나 뭐 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그거는 저희가 제가 잘못한 거죠. 사실은. 최숙현 선수 폭행 사건은 박석원 대한철인3종협회장에게도 보고됐지만 끝내 진상조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최숙현 선수와 부모님께서 참고 기다려준 130여일을 협회가 아니한 대처로 날려버렸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최숙현 선수는 대한체육회사나 클린스포츠센터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곳은 체육계의 부정, 불공정 행위를 처리할 목적으로 설립한 기구입니다. 그런데 클린스포츠센터는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전 대한철인 3종협회에 협조부터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그 바로 접수한 다음에 그 철인 3종하고 조사관을 그 바로 미팅을 갖고. 그 외에 피해자를 직접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아, 만나진 않았고요. 2차 가해가 없는지 뭐 다른 가해자 피해자는 없을지 고민하고 조사는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뭐 아버님을 통해서라도 누구라서도 얘기해줬으면은 그런 피해자 조치뿐만 아니라 강력한 우리가 대응 조치를 했었을 텐데 본인이 그런 의술을 전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몰랐었습니다. 의술이 지지부진했죠. 두 달 동안 뭐 대면 조사도 한 번 안 했으니까 뭐 전화상으로 얘기하고 그것도 뭐 선수들한테 전화하니까 뭐 전화도 안 받고 문자를 남기도 뭐 연락도 없고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그게 진짜 잘못됐는 거예요. 클린스포츠센터는 경찰 수사를 이유로 조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김진아 센터장님. 김진아 센터장님. 모르겠는데요. 아, 김진아 센터장님 아닌데요? 예. 네. 어디서? 저희는 MBC에서 왔는데요. 네. 센터장님 제가 몇 번 인터뷰 요청 드렸었는데. 무슨 인터뷰를? 저희 PD수첩에서 최숙현 선수 관련돼서. 그쪽으로 안 해요 인터뷰. 왜 어떤 이유에서 안 하시는지. 아니 머리 아파요. 충분해 보셨죠? 네. 다 얘기해도 믿지도 않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믿지 않는다는 게 어떻게. 아니 그 제가 얘기 들었으면 그게 사실이니까 그걸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고 하시면 안 됩니까? 제가 인터뷰 엄청 보냈는데. 스포츠계 폭력 사건은 최근까지 끊임없이 불거진 문제입니다. 베이징올림픽 남자 역도 금메달리스트 사재혁 선수가 후배 선수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컬링 전 국가대표 팀킴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평창올림픽의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꼽히는 쇼트트랙의 심석희 선수가 코치에게 폭행을 당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스포츠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스포츠 인권특별조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스포츠 인권을 위해서 뛰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하니까 보통 뭐 인권위원회에서 조사 기간이 3개월이 걸리고 더 걸릴 수도 있다. 그러면서 뭐 우리는 권고기간인지 처벌기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숙현 선수는 인권조사단을 찾아갔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권조사단 역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최 선수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제일 뼈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예. 더 적극적으로 예, 검찰에 갔다 하더라도 저희는 그 이외에 또 나머지 또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고 또 이렇게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했던 게 저희는 제일 뼈아픈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봉 감독은 처음에는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먹고 살 수 있도록 준비할 시간을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과 체육계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사이 폭력 사실을 은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김규봉 감독은 경주시청팀 선수들에게 허위 진술서를 쓰게 했습니다. 경주팀에서 거짓 진술서를 쓰게끔 경주 전 경주 사람들한테 이렇게 권유를 했어요. 김규봉 감독님. 그래서 저도 거짓 진술을 썼었고. 아, 뭐라고? 이제 폭행 사실이 없다. 폭언한 적도 없고 최 선수를 건드린 적도 없고 그 당시 고등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적도 없다. 강압 아닌 강압으로 저한테 권유를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썼고 이런 카페 같은 데에서 같이 앉아서 감독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썼어요, 제가.
체육계가 외면한 데다 동료 선수들마저 김 감독의 편에 섰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최숙현 선수는 절망했습니다. 시간 지날수록 너무 지쳐서 다 내려놓고 싶다라고 얘기했어요. 가해자들이 오히려 웃으면서 손가락질하고 있다고, 가해자들이 오히려 탄서를 받아내고 있고 우리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 하는 거에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저한테 울면서 이제 팔끄댕이를 잡으면서 오빠 나 진짜 너무 힘들다, 죽을 것 같아, 너무 맨날 자살하고 싶고 너무 힘들다, 나 좀 제발 좀 도와달라 울면서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애가 절박하게 말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 애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마지막으로 최숙현 선수는 녹취 등 많은 자료를 클린 스포츠 센터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는 더 많은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다른 그 선수들은 다 이거를 진술서를 저쪽에서 다 받았더라고. 네. 예, 받아서 증거물을 제출을 했기 때문에. 네. 이쪽에서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예를 들어 네. 확인할 수 있는 사항, 또 다른 동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 자료라든지 있으면은 그걸 보내줘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저희한테. 경주시청, 경주경찰서, 철인 3종경기협회,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국가인권위원회 특별조사단, 그 누구도 최숙현 선수의 절박한 구조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게 자살 아니라고 그런 얘기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죽인 거잖아요. 죽인 거예요. 그 가해자가 죽인 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섯 개 단체 그 기관에서 이 자기가 할 일을 안 한 그 기관, 그리고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이 어떻게 사람 선수를 그리고 사람을 사람답지 않게 취급했는지의 어떤 역사성 다 모여서 한 사람을 타살한 거다. 클린 스포츠 센터 담당자와 통화한 그날 밤 최숙현 선수가 숙소 옥상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CCTV에 찍혔습니다. 고작 23살, 여전히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꿈 많은 어린 선수였습니다. 잠시 후 최숙현 선수가 옥상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더니 곧 다시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어린 선수가 홀로 맞서기에 체육계의 침묵의 장벽은 너무 높고 두터웠습니다. 최숙현 선수는 어머니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 어머니가 다급히 전화를 걸었지만 최숙현 선수는 끝내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최숙현 선수가 찾았던 기관 중 단 한 곳에서라도 최 선수의 손을 잡아줬더라면 어땠을까요? 2016년 전미경 선수가 자살을 시도했을 때 경주시청 관계자들이 조금이라도 경각심을 가졌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최숙현 선수는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운동선수의 꿈을 펼칠 수 있었을 겁니다. 최숙현 선수가 목숨을 던져 고발하고 나서야 관계기관들은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숱하게 봐온 익숙한 장면입니다. 이번에도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대한철인 3종협회와 대한체육회,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과연 최숙현 선수가 스포츠폭력의 마지막 희생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최 선수의 죽음 앞에 우리 사회가 답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